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유로파이브설리 스포츠 조선 플레이 아주 오는 날이도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명나라가 천명이 0이었을 때 전쟁에 걸어가지고 저희가 명나라 군대를 모두 다 그 국경에서 몰아낸 다음에 북경까지 영토를 먹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명나라 천명이 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열이 곧 있으면 일어날 것 같고요. 그 경제 상황 좀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24.92칸 해군 유지비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여유 있으면 여의도 침공도 나쁘지 않고, 여의도 침공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근데 여의도 침공보다는 일단 이 새끼 조집시다. 그 대마도가 계속 해적력 다이묘거든요. 저희의 그 바다를 끊임없이 계속 약탈하다 보니까 그 지중해로 따지자면 그 로도스 구호기사단 같은 놈이거든요. 제 조집시다. 코그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그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척 정도 뽑으면 될 것 같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크도 있긴 하네. 지린 어차피 수입 얼마 안 나는 거 차라리 북경에서 수집할게요. 지린 4.47에서 4.7 해서 지금 통일권 주고요. 명나라가 참전 안 하네요. 대출이 많아가지고 참전 안 하거든요. 일단 명분은 날조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도 명분 있지 않나? 우리가 그거 미션 얻어가지고 일본에서 해적에 대한 방비 얻어가지고 대마도 군대 얼마 나오냐? 3년대 나오죠. 명나라 휴전 이렇게 가면 너무 길거든요. 누구 때려야 되긴 하는데, 때려가지고 돈 좀 받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 대출 좀 갚길. 오히려 명나라는 쪼개지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로 유지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천명이 낮은 상태에서 황폐도 마이너스 0.16, 대출이 마이너스 0.06, 천자가 베이징을 통제 못한 마이너스. 세종대왕이 저희 곁을 꺼놨습니다. 나이가 70, 저번에 봤을 때 72세였는데 한번 봐볼까요? 어딨냐? 그거 볼 수 있지 않나? 아니지, 계산하면 되겠구나. 세종대왕 처음에 48세였지. 48세인데 44년에서 70년이니까 26년 오래 사셨다. 오래 사셨어요 확실히. 그리고 르네상스도 한성이랑 투자를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칭령 내렸나? 한성? 0.52카 손실. 대출도 없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도 내려야 되긴 한데 행정이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일본 침공에도 행정 써야 되지. 명나라 전쟁이 천명 전쟁이다 보니까 1,2,3 죽으세요. 이융 나가. 39이거든요 억가만 안 터지면 괜찮을 듯. 됐고요. 대마도 침공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땅이었잖아. 우리 땅인데 우리가 달라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자. 해군이 지금 좀 많이 드네요. 병력 한계 때문에. 뭐냐? 조선 개발, 건설 비용, 생산 효율, 조세, 한성 위신 정통성. 둘 다 나중에 합시다.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캡에서 캐스다 보니까 나중에 깨도록 하겠습니다. 능숙한 외교. 역시 우리 왕. 소인이란 이벤트가 터져가지고 쉽게 가네요. 문제는 다음 후계자인데 일본 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조선입니다 여러분. 명나라의 그 위험찬란한 함대도 개박살 냈습니다. 48척?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저희를.
있고요. 외구 함대 싹 다 수장시키겠습니다. 그게 그거 되겠냐? 나가. 우리의 바다 침범하는 새끼들 싹 다 죽이겠습니다.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일본 해전은 어디 안택선 가지고 들이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명나라면 모르겠는데 일본은 대형선이 없거든요. 왜냐? 아시카가 우회수기. 애들 왜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지? 15연대 이럴 줄 알고 군대 놔뒀죠 제가. 이항 백의종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를 위해 싸우는 마음만 같으면 일본 도와해도 나쁘진 않긴 해요. 차가타이 명나라 침공? 에? 차가타이의 명침공이요? 아니 명이 차가타이가 땡이 아니라 차가타이가 명을 때린다고요? 선 넘네. 명나라 저 정도인가? 이제 겔리 좀 날리겠습니다. 다 대형선 날리고 겔리 좀 날릴게요. 재정이 너무 안 좋아요. 해군 유지비가 무슨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대형선 5척이면 충분해요. 거북선 5개면 되지 뭐. 5개도 많아 양심적으로. 건조지 분리주의자 문화수 자치도 중앙집권적 관료제. 중앙집권적 관료제는 정부의 기능에 왕국의 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결정은 통치자의 그의 측근에 의해서 이뤄진 뒤 지방에 전해집니다. 자치도 변화 전쟁을 해도 그건 자치도가 0.025씩 빠집니다. 상당히 잘 빠져요. 오히려 저 라이벌 박았네요. 솔롱 39 우회수긴 동열 100이죠. 사실상 아시카가랑 싸운대는데 잘못하면 군대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뭐야 이거. 어디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가 봉쇄를 해. 씨. 우리 백의종군한 이항 믿고 들어갑시다. 쇼크 6이거든요. 테크 차이도 나고. 아버지, 제가 열도를 정복하겠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붕고 혹시 모르니까 뭐야 어떤 놈이 들어와. 아 공성 명나라 54,000 대군 끌고 차타이 들어갑니다. 물론 천명도 없긴 하지만 인력 아까우니까. 가질 못하니 왜 안 와? 와봐. 휴전조 리셋 좀 하자, 이씨. 연나라 분리주의자, 북경. 적들에 의한 요새의 막힘. 막혔어? 막혔으면.
배 타고 가세요. 예? 막히면 배 타고 가야지 뭐. 이런 거까지 다 알려줘야 돼? 내가? 대동. 다통이 대동이네요. 혁신성, 삶, 돈, 위신. 혁신성은 나중에 언제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나라 분리주의자. 일본 남부지방은 분고 공성해야 되긴 하거든요. 분가 분가 좋아. 도육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 근데 도육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꼬라지 보니까. 열도 꼬라지 보니까 굳이 도교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북경 뭐 하나 해. 하고 뭐 대동으로 가라 그냥. 뭐 말이 바라진 않고요. 규슈만 주세요. 나 아시카가야 형 교토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이 좋게 좋게 말하면 들어야지. 교토가 한글식 지명으로 뭐라 봐야지? 뭐였지 이게? 경성인가? 아니 경성? 아 경성이 아니라 경도? 뭐지? 무슨 경이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됐고요. 안시 경도. 경도였지 경도. 됐고요. 사리문 대출 조달 받고요. 사채 상환하고.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14% 산지. 명나라 그래도 과잉확장. 무슨 과잉확장이냐. 전쟁생은 가겠습니다. 아니 스토아 같은 지역에서 전투 보너스 1도 나쁘진 않긴 해요. 왜냐하면 명나라 평지가 많거든요. 경도도 평지고 난징도 평지고 뭐 양저우 이런데 평지가 엄청 많습니다. 조선에 비해서 일본이랑 야 빨리 공성하자. 얘로 이길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우리 후계자 넣어주고요. 아 제발. 아이씨 키젠 털었고요. 문고 털었고. 아 휴가. 휴가 왔다. 북경으로 가겠죠? 왕이 워낙 셋이 좋다 보니까 편하긴 하네요 확실히. 관계선 말고 혈연 지연 아니다 비싸다 돈 없다 우리. 혈연 지연 가자 지연. 우리 사람 써야지. 명나 잡았다 고맙다. 명나라 분리주의자. 지금 걸어가도 시간 내에 못 갈 것 같은데.
해볼게요. 도화하면 가능할지도. 비켜 새끼야 씨. 아이 자기다 씨. 44점 명나라 통행권. 너는 못 지나간다. 쇼크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육사 얼마 나오지 우리? 3.99 꽤나 많이 나옵니다. 육사 인력 400 나오고요. 명나라 여기 다 대동이랑 국경까지 주 만들면 주 만들고 자투까지 내리면 생각보다 엄청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짱목국이네 역시. 경복궁이 괜히 좋은 게 아니야. 일본에 있는 뭐더라 기념비적 건물들 뭐 히메지성 무슨 후지산 또 뭐 있냐 히메지 후지 무슨 또 무슨 또 뭐냐 저거 산근교대 뭐 그딴 거 합쳐도 한성의 경복궁 미만입니다. 경복궁이 그 정도로 좋아요. 52점 안 주면 나 야마나 참전 안 했네. 54 우에스기 100 아시카가 조선 사실상 그 조소카베랑 이거 일본 밀만 하겠는데 잠깐만요. 코비 얼마 되죠? 20 어, 싸다. 싼 마인데요. 하나 올리겠습니다. 행정 어차피 한 달에 16씩 올라갑니다. 의회의제 산성 대사원 날먹 말고 인플레이션 5미만 이것도 큰맘 먹고 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인플레이션을 그냥 올려놓고 놔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10 이상인가 15 이상이면 이런 화폐같이 복구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 이것도 있긴 한데 인플레이션이 20 이상 넘어가면 인플레이션 떠주는 게 있는데 아 얘는 안 되네. 얘는 인플레이션 안 떨궈주네요. 인플레이션 조금 더 높아야지 인플레이션 떨궈주는 이벤트가 뜬다. 근데 얘는 온데 오면 얼마 박아야 되냐 행정력. 박아볼까? 하나 둘 셋 넷 많이 박아야 되네. 아 명나라 휴전 호르침 어쩔 수 없다. 명나라 돈이 너무 없다. 1000명 올라간다. 야 황폐도 대출 아 올라가진 않는다. 황폐도가 떨어졌네요. 아, 묵념 백의종군한 이향이 우리의 곁을 누가 죽은 거야? 이향 아니지 않나? 아 이향 죽었네요. 안 떴는데 여기 아니 이양 죽었어요. 백의종군하고 끝까지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결국 가셨네요. 그래도 안치해줘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할 거 다 했다. 비록 후계자로서 능력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장군으로서 유능했기 때문에 겔린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 교토로 돌격합시다. 교토 먹을까? 먹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세츠
여러분, 일본 열도 분열시키겠습니다. 육태가 안 올라갔지? 죽자. 갑시다. 교도로, 경도로 갑시다. 야, 빨리 분열시킬게요. 그래야지 일본 빨리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그 다이묘가 되면, 독립 다이묘가 되면 아시카가 저희가 교토를 먹으면 경도를 먹게 되면 일본에 있는 그 우에스기의 야마나 초스카베 그리고 뭐 쇼니 이런 국가들이, 이런 약간 그 다이묘들이 모두 다 제가 쇼군 자리로 올라오고 얘네들이 저의 그 속국으로 변하는데, 그 다이묘 바꾸는 것도 의외로 귀찮아요. 수도를 일본으로 바꿔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야, 평화 요구? 뭐 평화 요구야? 싸울 건데 씨. 지랄 니은요. 우리 진화 안 쓸게요. 왜냐? 얼마나 몸이 귀하신 분인데. 경도 갑시다. 고니치와 고니치와 니시노 쿠미카라 땡큐 야쿠 나나주 넨노. 맞나? 고니치와. 뚫어줄까? 와라 그냥. 그거 합시다. 여문 사도세자 합시다. 사도세자. 나 때릴 것 같으면 그냥 화피할게요. 설마 이 새끼들 날 때리겠어? 화피할게요. 경도냐? 아씨, 육태 올렸네. 어렵다. 세스 공성해야 되거든요. 뗄게요. 됐고, 어차피 야마나가 오사모 이혼이 누구지? 자, 봐볼까? 잠깐만요. 이혼. 있나? 이혼 없네? 없는 것 같은데? 이 황나라도? 이 유할래? 하크 순서대로 갑시다 여러분. 이 유라야 되나? 이 유야? 아이유 에바인데? 이유 해라? 세조하자 세조. 아이유 에반데. 규슈 코 맞겠습니다. 그리고 야마나 때려가지고 어차피 또 전쟁 들어가면 됩니다. 굳이 인력 소모할 필요도 없었고, 군대 막 몇 마리 있어가지고 그 전투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뺐습니다. 그리고 야마나 때리면 돼요 다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에서 여차 참전 상인 우역 교회 반가. 미안하다. 혈연 지연보다 능력이다. 능력대로 간다 조선은. 됐고요. 일단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족 밀어내려고 하는데 10만밖에 안 나오네. 건주 여진 명나라 새끼는 뭐 대추 천투가 줄긴 했는데 54,000 6테크. 오, 불쌍하다. 어차피 그 직할지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치도
자치도 어차피 경복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이빨 꽉 깨물고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됐고 생산 건물 0.6이 야미죠. 그리고 진주가 아니라 경주 수출입항 올라가 있네요. 벌써 무역이 몇 나오냐? 건물 무역 경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차 조일 전쟁 준비하도록 하죠.